JD, you are not even listening to me! N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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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g!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잔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영어로 잔소리하다는 nag라고 하는데 nag가 명사로 쓰이면 잔소리꾼, 잔소리하는 사람의 의미가 있습니다. Batter up! No high ones. I like the high ones. Mule, nag! Mule은 원래 노새라는 뜻인데 노새가 고집이 센가 봐요. 그래서 고집쟁이, 고집불통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잔소리가 듣고 싶지 않을 때는 이렇게 nag라고 외치거나 stop nagging 또는 don't nag at me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영어로 nag를 쓰지 않고 좀 더 재밌는 방식으로 잔소리하지 마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잔소리의 대명사는 누구인가요? 한때 아이유가 이 자리를 잠깐 차지하는 듯 했지만 아무래도 한국인들에게 잔소리의 대명사는 역시 시어머니죠. 그래서 누가 심하게 잔소리를 하면 네가 내 시어머니야? 또는 시어머니처럼 잔소리하지 마 이런 표현들을 쓰곤 합니다. 물론 진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영어권 사회에는 이렇게 시어머니와 잔소리를 연결시키는 표현이 없습니다. 장모님이나 시어머니를 영어로 mother in law라고 하는데 이 말은 호칭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를 때는 그냥 이름을 부릅니다. Hey Jane, Hey Laura 이런 식으로요. 시어머니한테 뭐 정숙씨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질 일입니다. 사실 한국의 시어머니처럼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하는 경우는 미국에서는 정말 드문 일이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잔소리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어권 사회에서 잔소리의 대명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어머니입니다. 한국도 어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죠. 어쨌든 한국어의 시어머니의 잔소리처럼 영어에도 어머니를 이용한 잔소리를 못하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난 영문법 강의 44강에서 look like, feel like, sound like를 비롯한 오감동사 플러스 like의 표현을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 표현을 이용해서 you sound like my mother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Look at you. Your eyebrows are a mess. No, they're not. You look like caterpillars. You look like wild beasts. You're losing weight. I'm eating. Did you get, what is it, one t-shirt a week? You need to work on your personal hygiene, huh? You sound like my mother. Maybe I am your mother. 'You sound like my mother'는 내가 우리 엄마가 아닌데 마치 우리 엄마가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려라는 의미죠. 상대방을 크게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재미있게 상대방이 잔소리하지 못하게 하는 표현이니 잘 기억해 주세요. 이 동영상이 재밌으셨거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및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추천과 구독은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